이범석 정주시장은 취임 직후 문 닫힌 명함타워 현장을 찾을 정도로 활용 방안을 찾는 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. 그 결과물이 복합 문화공간의 성격을 띠는 리모델링인데 용역비만 8,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. 이후 8,200만 원으로 내진 성능 등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고 B등급이 나왔습니다.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런데 정작 올해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 등 1억 2천여만 원은 의회 농업정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.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관망탑의 공간 활용도와 비용, 건물 구조의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관망탑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, 왜 농업정책위는 철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일까? 애초에 정주시는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리모델링 대비 철거 비용을 추산했는데 112억 원의 차이로 그 간극이 크지 않았습니다. 이후 전문가의 정밀 검토를 받아보니 그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. 그런데 수정된 자료를 근거로 한 설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. B등급의 공공시설물은 내구 연한이 40년으로 명함타워의 경우 지어진 지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철거는 낭비 요인이 큽니다. 철거는 할 수는 있겠지. 근데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거기다 어떤 건물을 지려면 최소한 3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, 청주시 재원이 어디 있어? 결국 예산 삭감에 칼자루를 진 의회의 요구로 이달 중으로 리모델링이냐 철거냐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. 건물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할까 2년 가까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셈으로, 이번 여론조사비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활용 방안을 찾겠다며 쓴 돈만 2억 원 가량입니다. CJB 홍우표입니다.